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소속사도 김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뺑소니 사고 열흘 만입니다. 김호중 씨 일행은 지난 9일 스크린골프장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특히 JTBC가 확보한 CCTV엔 식당에서 나온 김호중 씨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급 유흥주점으로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기 넘어갔는데 7시 40분.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게 되잖아. 고급 유흥주점에서 3시간 넘게 머물고 또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바꿔 타고 나와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김호중 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며 콘서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